연예대상에서 초대장이 왔네요. MBC 방송 연예대상 박나래 깐부로 초대되었습니다. 7년지기 깐부 배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. 저랑 이제 나래 누나는 공통적으로 코드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심심할 때는 절친이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친누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개그우먼 박나래는 방송에 나왔다면 명장면을 만들어내거든요.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. 물론 개그우먼 박나래로서 사람들한테 웃겨주고 그런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멋있지만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냥 사람 박나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따뜻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늘 대상이라 박나래가 대상을 받지 않을까. 저는 아직도 누나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하면 박대상 박대상 그러거든요. 누나는 늘 대상이죠. 네. 다섯 글자. 올해도 역시. 네. 역시 뭐 박나래답게 잘 해냈다. 겸손한 척 하면서 속을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아,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. 속을 엄청 좋아할 거면서. 박나래는 그래요.